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75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악인들의 번성과 또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한 기한이 되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풀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찬양은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로 우리가 그렇게 내용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미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이렇게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를 위해서입니다. 여기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 그 한 내용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경배한다, 또 예배한다, 찬송한다, 고백한다, 감사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는 그런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 고마움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도 이 한 단어에 같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바로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권능, 그 이름에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 대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기이한 일들,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까닭에 그 주님의 그 역사와 능력과 그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잠잠히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전파하고 알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정한 기한이 된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정하셨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공평과 바르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은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마치 노아 때 그 홍수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진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삶은 이제 악과 죄악 속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모든 주민,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여기 이 소멸된다는 것은 노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때 땅을 흔든다는 거예요. 이제 지진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초를 닦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더냐,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기 지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교만하게, 오만하게, 거만하게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에 아담아라고 하는 이 진흙과 티끌과 흙으로 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또 문명이 발달된 것을 가지고 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세와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호흡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죽은 송장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숨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과 재력이 있어도 그 숨 쉬는 것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가 없는 거죠. 뭐 산소호흡기로 일시적인 건 한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교만이고 오만이고 거만이죠. 시편 제1편에 말씀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너희들의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그리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니 아나무인처럼 세상에 자기 눈앞에 보일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사람이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나 편재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눈을 피해서 내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2절에도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과 이어서 여기 7절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이 땅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자기만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 그 높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말씀입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이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이 세상의 원리로 말하면 높아지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자,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자, 여기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잔이 있는데 이 잔은 축배 잔이 아니에요. 진노와 심판의 잔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주의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정한 기한을 이제 차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질 때 이 땅의 모든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종류 가운데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대접. 그 대접에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진노에 지금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노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교회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자기의 호의 호식과 명예를 위해서 자기 앞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죄를 져도 죄가 죄인 걸 모르고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기한이 되면 이 진노의 잔을 쏟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그 이제 선하시고 그 바르신 심판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고백하는데 영원히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에 돌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보통 이제 다른 구약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간간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야곱은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요 또 이삭의 아들 맞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는 말씀을 사용할까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정말 그 몇 분 되지 않는 간발의 차이로 차자 막내가 됐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요. 자, 그러니 장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복이 장자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간발의 차이로. 또 복 중에서부터 자리 싸움을 하고 그 어떤 그 DNA 자체가 복을 갈망하고 또 자기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복 중에서 이미 다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 에서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데 그 발뒤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온 거예요. 1분 2분 뒤에 나온 게 아니라 같이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살면서 이 형의 장자권을 계속해서 이제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파축한 걸로서 그것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또 받고요. 그 일 때문에 형으로부터 이제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요. 20년 동안 종 아닌 종살이를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갈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20년이 된 이후에는 내 부인과 12명의 자제와 그 다음에 노비들, 가축들 두 때나 이루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아픔도 시련도 상처도 또 잘못도 있었지만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정말 신앙적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부터 아니 출생 자체가 복을 피해서 응? 하나님의 이 장자권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출생의 서열을 운명적인 서열, 숙명적인 서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출생의 서열, 또 이 세상의 환경, 코로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그 출생의 서열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야곱은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순서를 바꾸는 걸 갈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장자의 복을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원했던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인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 세상이 잘못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악인들이 잘 되어가는 이 현실 이 앞에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 한 분인데 나에게도 야곱의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고 태어나는 거는 축복으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삽의 시편 75편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답답해, 괴로워, 속상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푸념하고 한탄만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야곱을 봐라. 야곱을 봐라.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런 야곱을 축복한 하나님, 그를 일으켜 세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술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이 답답함을 풀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갈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주의 이름이 가까이 옵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만한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고 복받으려고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되고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귀한 정한 때가 되면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들의 뿔을 아무리 높이고 세상의 권력을 쥐려고 하고 세상의 재물을 쥐려고 하고 세상 성공을 거머쥐려고 해도 결국 그들이 잡은 이 뿔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는 허무하고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뿔을 하나님이 싹둑하고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애씀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주님 그분만을 갈망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 뿔을 오히려 높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주님의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주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는 이 부흥이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의인을 정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공정한 사람, 공의와 정의로운 사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만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제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의 죄가 속량, 구속, 대속,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그 의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의롭게 행해서 주어진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주님의 그 의로우신 십자가를 통한 대속, 속량, 구속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의로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 말을 사는 거예요.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칭함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의로운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부여받은 의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욱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이 의의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누가요? 의인이.
이것은 물론 의롭다고 하는 우리가 거룩하고 혹은 바르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산 그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따르면 이제 그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에무나라는 말이 이제 아만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파생이 됐습니다. 아만이라는 것은 동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 이 아만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만이라는 동사는 어떤 뜻일까요? 진실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변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여기 에무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바로 진실, 신실, 성실, 거짓이 없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의 신실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함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어떻게?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의 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의 정신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내 방식대로 내 자아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 우리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내 욕망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 성령으로 나는 이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이것이 어떻게 잘못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내 삶은 말씀과 동떨어져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그분이 내 구주인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적인 믿음으로 이것이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떨어진 이름을 이 땅에 칠팔핀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까요? 모습이 맞습니까? 이런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사람들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위기 맞고 고통이고 어려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나는 과연 말씀의 사람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정한 때에 만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정한 그때, 물론 악인이 심판을 받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때 불행하게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밖에 나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신다면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마지막 그때가 돼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시청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쾌락을 쫓고 넓은 길을 쫓아갈 때 과연 여러분들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쫓고 계십니까? 그 길이 손해를 보는 길, 그 길이 외로운 길, 그 길이 아픈 길, 그 길이 힘든 길, 그 길이 가시밭길인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으십니까? 네,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실 줄 믿습니다. 가는 도중에 우리의 좁은 길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은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의인의 뿔을 들어 높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의 뿔은 베어내시고 의인의 뿔은 들어 높여주신다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날마다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군병들, 용사들, 전사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사로운 마음으로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넓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장애물을 치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높이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일체 끌어버리고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정욕을 자아를 죽여버리고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와 한국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또 실추된 짓밟힌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